저번에 그 응사에 또 잠깐 깜짝하셨잖아요. 네.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응사도 잘 되고 있는데 네. 계속해서 이 연기는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? 네, 계속 지금 작품도 계속 보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네. 연기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? 너무 잘해요, 연기를. 저는 되게 약간 좀 제 나름의 철학적인 건데요. 네. 처음에는 막 못 모르고 했었어요, 연기를. 네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수 활동하고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의 적응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냥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하게 됐는데 연기가 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숨소리도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많이 쌓여 있던 게 이 감정 소모가 되면서 되게 뭐랄까요? 되게 시원하다는 약간 스트레스 풀리고 막 그런 것들을 되게 간접적으로 느껴서 그때부터 되게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. 우리 정은지 씨랑 응칠이 연기 좀 했던 거 사투리 연기 좀 일품이잖아요. 조금만 그래. 기억나는 대사 좀 이렇게 아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 많죠. 네. 내 오늘 유정이한테 고백 받았는데 만나지 말까?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요? 아,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. 네, 만나지 말아케라. 네, 이런 대사가 있어요. 그냥 만나라. 뭐라고요? 그럼 만나면 되지 뭐. 만나라 카노니가. 상황 나 진짜 약한가 보다.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알았다. 오빠야, 내는 어떻노? 여좀 데려가라. 왜 당황 싫었나 왜? 내 오빠야 좋은데 왜? 이마에 뭐 이렇게 여자 봤나? 함 뜰래 싸울까? 내가 이기지 그래. 막치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. 아 진짜 이게 뭐 친구처럼 편한 애는 어때요? 진짜로 네? 실제로 친구처럼 편한 애인은 어떠냐고. 실제로 응칠이에서 정은지 씨가 편한 애인. 네.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뭐 같이 있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제 친구 중에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자 친구가 생겨서 한 번씩 같이 데리고 와요. 그래서 같이 소주 한 잔도 하고 제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데 둘이 보면은. 제가 볼 때는 막 콩달콩한데 자기 말로는 그냥 뭐 되게 친구 같은 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이 네. 볼 때는 되게 막 깨가 쏟아지고 그렇더라고요. 아, 네. 친구처럼 행동하는 게.